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 방어기관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피부는 우리 몸의 표면에 있고 외부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요즘 미세먼지 엄청 심하잖아요. 미세먼지에도 우리 피부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신체 기관이 바로 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는 이러한 자극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주위에 순응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는 기본적으로 생리작용 자체가 어떠한 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내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이유는 피부가 몸의 가장 바깥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표피에 각 화학 과정에서 만들어진 케라틴 섬유와 각질 비후막은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자극 모두에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발꿈치, 그리고 팔꿈치, 무릎 같은 부위의 피부를 보면 높은 물리적 자극을 받는데 그런 부위는 더 두껍고 강하게 변화를 해온 것이죠. 진피의 탄력 섬유나 교원 섬유, 피하 지방의 조직 또한 외부로부터 발생한 힘이 신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피부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 기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흡수 기관으로 작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수분과 유분을 잃고 보습력을 잃는다면 흡수 기관으로의 역할도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각질층은 신체 최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 비해서 매우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질층은 10%에서 15%의 수분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수분은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10% 이하의 수분을 보유한 경우 수분의 지속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여서 건조함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습제를 촉촉한 것들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각질층이 수분을 이때 머금어서 단기적으로 훌륭한 흡수 기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각질층의 수분 보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체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NMF, 천연 보습 인자라고 부르고요. 이 천연 보습 인자에는 아미노산, PCA, 락틱애시드, 우레아, 당류와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화장품에 배합이 된다면, 그렇죠.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NMF를 보충해 줄수 있겠죠. NMF가 필요할 때 NMF를 보충해주면 우리 피부는 10%에서 15%의 수분을 보유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부는 방어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어기관의 핵심은 방어기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의 강화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배합되어 있는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 피부를 자극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 특히 잦은 스크럽제의 사용, 필링, 때밀이 사용, 그리고 또 알코올 혹은 에탄올 베이스의 화장품 사용,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의 방어기관인 피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화장품을 읽어준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